쉬는 날에 금요일이 중요하다. 그리스에서는 뭐라? 아, 로마? 로마 시대?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뭐 아무튼 로마에서는 어 뭐 공휴일이나 공휴일 쉬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공휴일이 아주 중요했다. 자, 이건 과연 몇 점짜리 주제일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제가 잘못 파악되면 답도 틀릴 가능성이 높겠지. 맞으면은 맞을 가능성이 높겠고. 자, 이만큼 얘기는 어떤 내용이야? 고대 그리스, 아 고대 로마에서는 여가를 일하지 않는 휴식으로 여겼다. 자, 그렇다. 이건 그러면 얘기하는 게 로마 얘기야, 그리스 얘기야? 로마. 그리스하고 로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는 뭐 일했겠죠? 어? 그리스는 계속 일했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하고는 어떻게 달라?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거지? 어, 그거는 직접 찾아보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는 그 앞 시대를 말하는 거고, 로마는 그 뒤 시대를 말하는 거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로마, 그리스하고는 달리, 그런데 겹치는 부분도 있지. 그래서 그리스하고는 달리, 로마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레저를, 이거 인식하다지. 레저를 뭘로 봤다? 쉬는 거를. 휴식이다. 이렇게 본 거야. 넌 레저가 뭐냐? 아버지가 등산하는 건 뭐야? 휴식이야? 아니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자고, 막 테레비나 보고 뒹굴뒹굴한 게 휴식이지. 뭐다? 새로운 활력소 같은 거지. 막 힘을 주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런 거야. 사람들과의 막 만남을.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레저를 그냥 쉬는 거다. 일 안 하고 쉬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건 그리스하고 달랐단 얘기지? well-rounded는 이제 뭐 다방면 이런 말이고. 그리스는 어떻게 봤는데? 레저를 자기 발달 기회로 봤다는 거야. 로마는 쉬는 거다. 이렇게 봤대. 자, 그 다음 줄에는 뭐래? 지속적으로 뭐에 관련해 있어? 전쟁. 맨날 전쟁을 하는 거야. 지배하려고. 그렇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관점은, 이 관점은 뭐? 무슨 관점? 이렇게 쉬는 걸로 본다는 관점은 꼭 필요했고, 다음 전쟁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 휴식, 회복 이런 게 필요했겠지. 자, 그러면 그냥 정리하면 간단하네. 뭐? 로마 얘기지? 이거 그리스 얘기 틀렸다, 그지? 로마는 벌써 뭐가 빠졌어? 공휴일이 아니잖아.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더 좋아? 레저. 뭐 휴식이든 여가든 레저를 뭐 중요하게 생각했다. 뭐든 뭐든 이런 주제가 오겠지.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자, 이게 이제 비로 간다면 이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따라서 그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저 쉬운 단어가 뭐 그래서 따라서. 자, 이걸 뭘로 봐야 되지? 저 뭐야, 플레이는 두 가지 뜻 있잖아. 뭐 아니면 뭐야? 연극 아니면 놀이지. 네. 그럼 뭘까? 놀이겠지. 아무래도 갑자기 연극, 만약에 여기서 간다면. 그래서 놀이는 실용적인 역할을 했대. 뭐보다는? 뒤에 빈칸을 냈어. 그럼 뭐보다는? 일하는 것보다는. 뭐 일하는 것보다는? 또는?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무슨 단어, 한 단어를 찾는다면? 휴식인 거지, 그지? 실용적인 목적으로 놀이를 했다.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실용적인의 반대말을 써야 되겠지. 뭐 실용적이지 않은, 뭐 공부하는, 뭐 발전시키는 이런 말들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미적인,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휴식의 목적을 노리는. 그러니까 놀면서 뭐 했다? 쉬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지? 남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뭐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랑
하나 더 있어야 돼. 무슨 게임? 먹고 눕는 거 아니야? 먹고 눕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뭐게? 스포츠. 맥주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축구 보고, 미식축구야, 여기서는. 야구 보고. 이가 막. 여자들은 완전 환장하겠지. 크, 저런 남편은 최악이겠지만, 그렇잖아. 영화에, 옛날에 보면은 막 옛날 사회에서 막 100년 된 소파 의자 앉아가지고 막 50년 된 테레비 켜놓고 막 야구 보고 이런 거 못 봤어? 그런 게 바로 뭐다? 휴식인 거지. 노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실용적으로 하는 거였다. 이제 이런 거지. 자, 그렇게 간다고 치자. 자, 가오는 어디로 갈까? C로 간대. 자, 이게 통치지. 이 황제의 통치 동안에 로마는 공휴일이 뭐, 게임이라는 건 뭐, 무슨 게임이지? 얘네들 무슨 게임이지? 핸드폰 게임이었나? 스포츠겠지? 뭐, 이런 것들 많았다네. 그리고 그거는, 아, 이때쯤이네.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때는 이랬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더 현대로 오니까 그런 날이 더 많아졌대, 적어졌대? 더 많아졌다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다? 로마가 점유하다, 몰입하다 말이니까 덜 일하면서 어떻게 지루해지고 비판을 하는 거야. 이만큼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말이야? 게을러졌다는 아니야. 점점 놀게 됐다. 그렇지. 왜? 게을러져서. 아, 게을러져서는 아니지. 왜? 왜 점점 놀아졌다? 일에 치중하지 않기. 아유, 쉬운 말. 여기 있는 말 써. 바쁜 일에 하는 게 없어서 지루하고. 아, 더 쉽게, 더 쉽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저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뭐 했다고 그랬지? 시대가 변해. 시대에 따라 더 많이 논다고. 많이 놀게 됐잖아. 뭐 때문에? 뭐가? 공휴일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공휴일이 많아지니까 쉬는 날도 많아지고, 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지루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뭐만 하고 있어? 나라를 비판만 하고 있지. 그 얘기지, 이게. 이거는 결국은 뭐야? 황제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죠. 황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 더 일해야 되는 건가? 아니, 황제는 왜 공휴일들을 이렇게 늘렸냐고. 그래야 더 잘할 테니까. 뭘 잘해? 일 같은 걸. 아니, 정부를 더 좋아할 테니까. 아, 너무 벗어났다. 쉽게 생각해봐. 왜 공휴일을 늘렸어? 쉬려고. 쉬려고? 뭐 때문에? 레저를 즐기려고. 레저 즐기려고가. 아, 회복하려고. 회복하려고. 자, 너희들 충분히 쉬어라. 내년 3월부터는 동아시아를 정복한다. 계속 휴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폐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야? 맨날 놀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루하고 시간이 남아들다 보니까 황제를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로 갈 수도 있겠지? 자, 이걸로 갈 수도 있겠어. 뭐, 이거 이렇게. 좋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자, 그러면 A는 뭐랑 연결될까? 자, 이게 힌트지? 정부 앞에 덜을 썼어. 특별한 그 정부를 말하는 거지? 자, 그 정부. 즉, 정부는 그래서 시도했다는데 뭐? 이게 뭐지? 이 단어만 알면은 힌트가 확 나오는데? 레스트가 뭐야? 휴식, 쉬는 거고, 어를 붙었으니까. 쉬지 못하면 어때? 일하는. 와, 이 단어도 몰라? 나 어이가 없네. 불안, 초조, 불안정, 이런 말. 자, 그래서, 아, 이거는 모르겠다. 퍼시픽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야. 뭐야? 클 테잖아. 막, 큰 마음으로 품는 바다라는 뜻이야. 아닌가? 이게 뭐다? 달래주다, 위로하다는 말이야. 그럼 뭐야? 불안을 달래주려고 했다. 오, 갑자기 왜 불안이 나오지? 뭐랑 연결돼?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새끼들이 비판하니까 이거를 달래주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를 막 제공했어? 막 스펙타클 쇼를 보고 막 축하 공연을 하고 막. 이게 뭐를 대칭하냐? 빵과 서커스가 뭐야? 오늘날로 따지면 뭐야? 음식이랑 스포츠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우리도 대통령 때가 있어. 우리 독재 대통령 하면 딱 두 명 떠오르지. 누구? 박정희랑 전두환이야. 박정희 때는 스포츠 시대가 아닐 거는데, 전두환 시대부터 막 프로 야구니 뭐니 뭐 스포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 왜 그렇게 했게? 이 새끼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독재 그거를 책을 읽었는지 옆에서 보좌를 해준지 그런 거야. 이런 것들 막 풀어주면 사람들이 막 먹고 스포츠 즐기고 하면서 비판을 좀 안 하거든. 편안해지거든. 막 그런 거야. 자, 이렇게 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 C 다음 A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제 B만 끼워 넣으면 돼. 자, B를 처음이냐 중간이냐 마지막이냐인데, 중간에 얘는 끼울 것 같진 않지? 그러면은 이제 처음 마지막이야. 자, 어떻게 선택할까? 그럴 때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들을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 자, B 마지막을 한번 가볼게. 그래서 이제 놀이는 아주 휴식 같은 실용적인 목적이었다.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줄 보니까 로마가 크고 노예가 많아진 거지. 노예의 증가된 이용성이, 즉 노예가 많아진 것이 뭐를 줄여줬어? 이런 일을 줄여준 거야. 여기서 사람은 누구겠어? 평범한 로마 시민들이지. 일이 줄어드니까 노는 시간은 어떻게 됐겠어? 증가되고 점점 더 무슨 방법으로 사용될까? 레저가. 이렇게 노는 시간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레저 시간을 정부에서 뭘로 사용한다는 거야? 민심을 얻는. 즉,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저거는. 마지막과 연결되려면은 이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 뭐 레저 시간이 늘었다, 통제를 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C에 나와야 되겠지.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럼 C에 그런 얘기 나와? 레저 시간이 늘었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통제를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게 어디 나와?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달래기 위해서 서커스 같은 것들이 스포츠를 해줬다라는 그 대중을 통제했다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되겠다. 그지? 가운 틀렸네? 뭐가요? 이 문제. 아,